안녕하세요. 미미 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확실히 휴일이라 주변이 조용하고 느긋한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화창하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시원하게 불어주니까 정말 금상첨화인 날씨인데요. 며칠 전에 저희 지역 부산은 밤에 강수량이 상당했습니다. 장마와 같은 장대비를 밤새도록 쏟아졌는데 그 비를 또 다 맞췄습니다. 색감이 들다가 또 조금 빠짐직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가을이라서 아이들이 달궈지는 모습이 보고 있으며 행복감이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집 옥상 소식 오늘도 또 조금은 느긋하게 한번 전해볼게요. 네, 요 아이는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입니다. 제가 식재를 20년도 11월 1일입니다. 딱 1년이 한 달 부족한 1년이 되었는데요. 3포트 조금 달궈진 아이를 농원에서 구매해서 심었던 아이입니다. 지금 요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 이렇게 보시면 자구 6개를 달고 있어요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아이네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섯 아이를 달고 있고요. 지금 또 요 아이는 그냥 혼자 외동가 했더니 요 아이도 또 자구 하나를 내어주고 있고요. 지금 여기는 세 아이를 달고 있습니다.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두 아이가 밑에 보이고요. 또 여기는 확실하게 한 아이가 올라왔습니다. 요 아이를 제가 1년 한 달 부족한 1년이 되었는데요.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리디티입니다.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요 아이를 분리를 해서 한 아이씩 개체로 키우면 아주 풍성한 군생으로 자라줄 것 같고요. 이렇게 요 아이도 지금 새로 분리를 하면 또 자구를 내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요 아이도 폭풍 성장을 해줄 듯 한데요. 지금 요렇게만 보고 있어도 아주 예쁜 색감과 아주 풍성한 모습이라서 분리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예쁘죠? 네. 요런 초보맘들이 병충해도 굉장히 강합니다. 네, 세균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키우시기에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. 더더군다나 특히 또 요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라서 보고 있으면 황홀할 정도로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. 지금 제가 아르제도 그 2000원 포트 아이를 데리고 와서 1년 가까이 키우니까 아주 큰 예쁜 군생으로 자라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도 금방 자라줍니다. 그래서 분리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플로리디티입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요 아이 바로 소식 전할게요. 네, 요 아이가 염자입니다. 제가 지금 염자를 어제 밤에 오후쯤에 올라와서요. 비를 많이 맞으니까 요 아이는 성장이 빠릅니다. 1층에도 대품 염자가 크고 있는데요. 요 아이는 햇빛 직광에 놔두시면 화상을 잘 입고요. 그리고 겨울에는 냉해를 잘 입습니다. 그 외에는 아주 무던하게 잘 커주는 아이고요. 또 오는 비 그대로 다 맞추셔도 색감만 빠진다는 것 뿐이지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 비를 다 맞췄더니 이 아이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위로 쑥 자라 있어서 이 아이가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이런 아이들은 염자는 사실은 이 밑에 나무 목대 수형이기 때문에 나무 목대 수형을 아주 굵직하게 예쁜 수형을 보시면서 키우려고 하면 위에 여기 자라는 새 순들을 적심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이 밑에 목대가 굵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. 네, 요 아이가 염자금입니다. 요 아이도 사실은 이렇게 나지막한 그런 키 높이에 옆으로 퍼져 있어서 수영이 아주 예쁘게 보이죠. 약간의 그 분재의 느낌도 들고.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쑥 자라면 보기가 싫습니다. 요 아이도 사실은 적심을 하셔서 이렇게 새자구를 내어줘서 목대 부분은 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구는 아주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수영을 갖춰주는 그런 염자금입니다. 그래서
네, 그래서 저도 요 아이를 좀 목대 부분을 굵게 만들고 그리고 또 위에는 풍성하게 자라주게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해줬습니다. 네, 요런 데서 나오는 아이가 또 두 개씩 뭐 세 개씩도 나와주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게 보일 것 같고요. 지금은 약간 허전하지만 네, 또 조금만 시간이 가면 아주 풍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또 여기는 요 아이가 적심한 자국이 염자는 안 보입니다. 여기 새 자국이 남아서 자라주면서 그 적심 자국이 같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적심 자국이 표가 안 나는 염자이기 때문에 적심하시기가 편하죠. 그래서 지금 여기 수영을 맞춰서 조금 나지막하게 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.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라주면서 또 새 자구를 풍성하게 내어줄 것 같고요. 또 요 위에 있었던 적심한 아이 제가 잠깐 볼게요. 네, 요 아이는 또 제가 적심한 그 아이 이렇게 하루 정도 말렸습니다. 하루 정도 말리고 요 신발화분에다가 깜찍하게 심어줬는데 너무 예쁘죠. 제가 보고 있으면서 너무 작고 앙증맞아서 웃음이 나왔는데요. 네, 요렇게 잎꽂이도 잘 되고 요런 아이들은 또 커팅을 해서 새로 심어주면 잘 자라주고 아주 무던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제가 다육이를 처음에 접하기 전에도 이 염자를 접했습니다. 다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, 요 아이 염자도 네, 다육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. 요 아이도 크라슐라속 아이입니다. 이렇게 예쁘게 신발화분에 심어줘서 뿌리를 금방 내립니다. 요즘 같은 시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뿌리가 내려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빨갛게 위에 부분은 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심어줘서 또 선물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다육이 네,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아이도 아주 깜찍하고 예뻐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어줬고요. 네, 요 아이는 제가 백봉입니다. 외두로 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. 초기 또 사두로 된 아이도 백봉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아이가 그 자구를 정말 안 달기로 유명한 아이가 백봉이죠. 사실 자구를 잘 안 달아줍니다. 근데 요번 봄 시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자구를 몇 아이 지금 큰 아이만 3개가 보이거든요. 근데 작은 깨알 같은 저런 아이들도 다 자라줄지는 의문이겠지만 물론 뭐 도태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. 제가 보고 있으면 또 웃음이 나죠. 이런 아이들 보면 굉장히 백봉 이렇게 자구 안 달아주는 아이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많은 자구를 내어주는 모습이 기특하죠. 다육 아가들 키우다 보면 또 놀라운 부분과 네, 아주 약간의 그 변이되는 모습도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. 너무 예쁘죠. 네, 그동안 성장을 많이 해줬습니다. 요 아이는 하엽이 잘 지기 때문에 여름에 하엽이 많이 져가 있어서 요 아이를 늦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까지 알기까지가 최근에 알았어요.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꽃대가 너무 굵고 입장이 두꺼워서 꽃대 잘라주기가 너무 그랬는데요. 지금 요 끝에 살짝 또 새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대를 정리를 해주려고 하다가 지금 요 아이 때문에 정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. 쪼꼬미 하나를 또 달고 있네요. 네, 너무 예쁜 네, 백봉입니다. 네, 다음 아이는 큐피터입니다. 요 아이도 여름에 입장을 많이 우수수 떨어뜨려서 약간은 엉성한 모습으로 네, 성장을 했었는데요. 이제는 조금은 짱짱하게 잘 달궈진 모습입니다. 얼굴 그 크기는 조금 줄였지만은 그래도 입장수는 아직 많이 내어주고 있고요. 보라보란 예쁜 색감을 내어주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요 아이를 관찰하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. 자, 한 아이 이렇게 보실게요. 네, 지금 요 아이 아주 꼬물이 자구 하나를 달고 있는데 사실 옆에도 깨알 같은 아이가 두 아이가 보입니다. 요 아이만 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. 지금 여기도 지금 자구를 또 달고 있습니다. 새 모녀입니다. 새 모녀. 자, 그러면 또 요 하나이
요아이도 지금 자구를 세 개를 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아이를 보는 순간 피식 하고 웃음이 나왔는데 어찌나 기특하든지 자구를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지금 깨알같이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. 요아이도 옆에 깨알같은 아이가 하나 더 보이네요. 전 역광이라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. 어찌나 네, 기특하고 예쁜지 큐피트라는 요 이름이 그 화살 촉을 닮아서 네, 입장이 그 큐피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.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정말 네, 다육아가 이름도 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는 네, 너무 예쁘죠? 큐피트라는 아이 한번 소개해 봤고요. 네, 아직도 여기는 차각막이 쳐져가 있는데요. 홍매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. 뿌리 활착을 잘한 게 표가 납니다. 입장도 짱짱하고요. 그리고 네,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잘했기 때문에 요 아이는 이제 차각막을 조금 걷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. 홍매화가 햇빛 직광에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여주게 되면 화상을 금방 입기도 하고요. 또 입장이 금무스름하게 검은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. 그러니까 반점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점 이어져 있는 그런 점선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아직은 색감은 들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라인 빛감을 그려주고 있는데요. 화면에는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. 이렇게 뿌리 활착을 잘해줘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아이도 같이 식재를 해줬기 때문에 요 아이도 네, 애오니옵속 아이죠. 미인경 철아인데요. 요 아이는 사실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. 그래서 대품인데 아주 잘 키워야 되는데요. 아주 자리를 짱짱하게 잘 잡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예쁘죠? 네, 미인경 철아이고요.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. 근데 차각막 때문에 살짝 거느리지네요. 네, 요즘에는 이 골드라벨 철화가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. 또 제 눈에 유독 예쁘게 보이는 아이들만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되네요. 정말 예쁘죠. 색감이 오목한 박공기 수영의 아주 큰 대품인데요. 사실 요 아이 하엽 제거해 주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. 근데 와, 골드라벨 철화가 색감을 너무 예쁘게 자세히 보시면 중앙중앙에 붉기만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핑크 색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화면에는 잘 안 잡아지는데요. 요런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. 와, 골드라벨 철아이고요. 그리고 요즘에 요 아이가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. 머큐리란 아이인데요. 한염 머큐리. 햇빛 그 일조량에 따라서 조금은 얼굴을 그 균형이 안 맞아서 지금은 또 약간 살짝 돌려놓은 상태이고요. 그러면 또 얼굴이 곱게 반듯하게 자라주죠. 정말 네, 예쁘게 보이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또 붉은 색감도 예쁘지만 사실은 은은한 고른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예쁘죠? 이 손톱 보세요. 정말 네, 탄성이 나옵니다. 네, 또 최근에 심어준 다빈치 코드가 사실은 아주 잘 굳혀지게 얼굴을 바꾸는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을 장마에 비를 많이 맞췄더니 이 아이는 조금 살짝은 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리를 요 두 번째 진열대로 옮겨주고 나니까 통풍이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햇빛이 잘 보여지는 그런 위치인가 봅니다. 잘 굳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요즘에 제 눈길을 계속 끄는 아이 이 레몬노즈입니다. 손톱 끝에 살짝 물들미 사람을 설레게 해요. 묘하게. 네, 제가 또 초록 계열, 그린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약간씩 물들어가는 이런 이쁜 모습과 또 아주 풍성하게 튼실하게 자라주는 이런 얼굴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요. 사실은 또 요 아이 러우금이 요즘에 제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. 네, 요 아이가 처음에는 붉게 물들어 있는 아이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로우 금이라고 해도 금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. 물이 빠지는 시기에 요 아이가 금기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금인 아이들은 햇빛을 많이 좀 보여주게 되면 금기가 잘 올라온다고 합니다.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죠.
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살짝은 네, 올금인 아이 얼굴을 살짝 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요런 아이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피치 백봉 요런 아이들은 백봉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엽이 잘 집니다. 또 요 하엽이 살짝 지기 시작하는데요. 요럴 때는 또 옥상에는 물을 조금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수시로 물을 줘요. 사실은 그전에는 비를 또 많이 맞췄기 때문에 물을 또 아낄 때도 있었는데, 그 물을 아끼다 보면 물을 좋아하라 하는 아이들은 또 입장이 또 하엽이 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래서 요 아이도 네, 물을 한번 줬습니다. 야, 리무너스 철화가 가면 갈수록 이제 예쁘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주네요.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아이 한번 보고, 네, 요 아이가 러블리 로즈인데요. 실제로 보시면 요 아이가 얼굴이 정말 통통하고 너무 예쁘게 짱짱하게 잘 굳혀졌습니다. 얼마 전까지 약간의 그레이 빛감, 네, 조금 더 발전하면 핑크 색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. 그 아이가 색감이 그레이 색감으로 변하려고 하는 찰나에 비를 맞춰서 다시 이렇게 초록이가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러블리 로즈 정말 제가 봐도 저희 집 아이지만 와, 탐스럽습니다. 그런 말이 조금 저절로 나오는데요. 이렇게 또 예뻐지고 또 제가 보기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또 네, 행복감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행복감 때문에 아픈 것도 네, 얼렁얼렁 대치하고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휴일날 느긋하게 옥상 다육 소식 전해봤습니다. 네, 미미 들어가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늘 사랑합니다.